딸낳고 싶다. 오늘도 어김없이 서아와 놀고 있는 멤버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서아가 오늘 집에 이제 간다고. 이제 앞으로는 서아를 못 볼지도 몰라. 아 그래. 네. 서아야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이네. 그래서 우리가 좀 서아를 좀 약간 송별 파티 그런 게 어떨까? 아 송별회. 송별회를 한번 하는 거지. 또 어차피 약간 연말 느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제 옷도 그렇고 약간 크리스마스 분위기 살짝 풍기면서 어때? 야 산타 좋아해 산타? 산타 할아버지 알아? 산타 할아버지라는 말에 서아가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 기억력이 우리 이름은 잘 못 외우는데 노래는 엄청 잘 외웁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같이 있는데 서아야 서아야 지금 주크박스 됐습니다. 지금 아무도 못 막아. 언스타퍼블이라고 지금. 서아야 오늘 파티 할까? 파티? 서아가 좋아하는 파티라고 했어. 서아가 그 뽀로로의 파티라는 캐릭터 있거든. 아 누가 아닌데. 어 그럴게. 근데 파티 파티 파티. 서아야 내가 누구야? 지금 삐도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내가 24샤도 내가 딸내미처럼 키웠는데 내가 파티를 제대로 준비해서 서아한테 확실히 진짜? 우리를 각인시키겠습니다. 서아가 나이가 막 들어도 나중에 먼 날 어른이 되어도 그때 그 뭔가 파티했던 게 기억이 난다 그 정도만 돼도 이거 성공입니다. 니 어릴 때 기억나나? 나는 기억나지. 나 5살 때 막 우리 집 이불 다리미로 태워먹은 것도 기억나. 생각보다 선명한 기억이. 미안해서 엄마 아빠 자고 있는데 내 아빠 갑자기 다리미 꺼내갖고 코드 꽂고 있다. 검게 그을려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등도 같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아 그 등 니 그거 봐. 아 그래서 니 등이 그런 거 봐. 아니 그건 딱. 아 그러니까 신열이 엄마, 등이 진짜 까맣거든. 그러니까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받아서 그을렸다. 에이 그 누가 다리를 그 넘치 맞아 다섯 살 때 불도장이잖아. 서아야 내가 누구야? 서아야 삼촌 누구야? 야 그만해라 야 씨 서아 너 이러지 그러겠다. 하루 종일 누구냐고 물어보. 별로 대답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말고 접근법 다른 게 보시죠. 약간 트리거를 만들어. 서아야 노랑머리 노랑머리다 그지? 서아야 우리 지금 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잖아. 메롱하지마 메롱하지마. 메롱하지마 안돼 메롱하지마. 방귀파 서아는 더 이상 괴물에게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내 귀중품을 챙겨 도망가고 맙니다. 저것도 내가 사준 거야. 마음 아프다. 아유 마음 아파. 제가 삼촌 사준 거예요 이거. 삼촌 한번 안아줘봐. 사줘서 고맙다고. 고마워요.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고마워요. 고마워요. 삼촌 이름 뭐라고? 진짜 파티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다. 파티 삼촌으로 오늘 불려보자.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멤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파티를 해야 되니까 좀 파티 용품 같은 것도 좀 사고.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춥지? 겨울이니까 춥지. 진짜 겨울이다 이제. 야 근데 겨울인데 어제는 이렇게 안 추웠잖아. 따뜻한 것도 좀 살까? 아유 따뜻한 뭐 만두나 좀 살까? 아니 파티에 아니 파티에 크리스마스 파티에 무슨 만두 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만두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아 저 연기를 보라고. 멀리서 보이는 연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도 만두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맛있어 보이긴 하네. 만두 사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만두에다 초를 꼽고 그냥. 우리 서아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한대요. 맞아. 그 첫날에 우리 티니핑 케이크 사줬잖아. 그거 다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도로. 네, 그래서 짜오가 먹었습니다. 네, 서아가 안 먹더라고. 제가 먹었어요. 아, 키우고 샀네.
결국 유혹을 참지 못하고 멤버들이 만두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기 3개, 김치 3개. 예. 크리스마스 그리고 만두. 아, 근데 제가 만두만 사? 아니 아니야, 케이크도 하나 작은 걸로 사가자고. 작게 축하할 수 있는. 서아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게 조그만 케이크를 사러 빵집에 왔습니다. 서아가 조금 사이즈는 더 같은데. 서아 초콜릿 위에 금가루도 뿌려져 있다. 맞나? 좋아, 이걸로 결정하자. 손님의 다른 것도. 아이 뭐 그만 좀 먹네. 배고프. 어? 배고프. 아니 무슨 케이크 하나만 두고 파티라고 하긴 초라하지 않나? 그럼 뭐 빵 조금만 더 먹을까? 뭐 하는지 갑자기 목마르다. 아 목마르 음료수 사고 지금 갑자기 부딪히는 거. 나도 먹고 싶은 때가 있는. 나도 애가 되고 싶은 때가 있는 건데. 원하네. 진열이는 지난 팥불이 24 때문에 아직 정신 연령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나 봅니다. 파티 용품을 사러 다 있는 곳에 도착한 멤버들. 야 맞네 뭐가. 이런 게 있다. 야 뭐야? 노랭이 아니야 그냥. 노랭이. 니 언제 이거 보내는 노랭이. 쟤 투잡디니? 너무 많이 먹어 음식값이 부족한 노랭이가 투잡을 뛰고 있었나 봅니다. 체코가 비슷해. 오, 키도 그렇고. 오늘 노랭이가 산타클로스. 어 좋다 좋다. 진이면 이런 거 있네. 어 있네 있네 있네. 어. 네가 내 위에 타서 이렇게. 아 루도 산타 루도프로 타니까 너무 그럴려나? 애기들 보기 좀 사람 위에 이렇게 내보다 큰 사람이 이 세계 지배 계층을 좀 알려주는 어, 그런 게 아닐까. 전령인 느낌. 아 근데 이거 하나 괜찮다 이거. 어 이뻐 이뻐 이거. 귀가 움직인데 이거. 어우 여기 귀가 움직여. 사람 관심을 가지는 만한데요 이거. 트리는 그냥 요런 거면 안 되는 거아 아직 이 정도면 딱 좋아할 거 아니야. 이번에는 서아를 위한 선물을 고르기로 합니다. 서아 선물 사줘야 되는데 뭘 좋아할지 모르겠다. 이런 건 안 좋아하겠지. 근데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레미콘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아, 레미콘. 자동차를 좋아하더라. 어, 맞아.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변신 로봇. 아, 이건 안 좋아할 것 같아. 추천해봐. 서아? 어. 현금만 한 게 없잖아. 아, 아 좋아할 것 같다. 서아가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한다 이거. 30대 삼촌들이 서아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어 해볼까? 일단 이것도 한번 골라봤어. 버블팝. 이런 거야 가성비. 손에 차고 계속 놀아. 루돌프 따라가라. 벌써 시작이야? 마실을 마치고 돌아온 멤버들. 바닥에서 곤히 자고 있는 서아를 보곤 모두 숨을 죽입니다. 천사다 천사. 우리가 안에 들어가자. 아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좀 약간 그게 짧게 두나 짧게 사건 진정적 사건 진정적. 아이 뭐 따뜻하다 막 바닥 따뜻하다 그래. 진짜 웃기네 만두. 같다. 아, 나중에 파티 때 같이 먹어야지. 같이 먹어. 아이, 그럼 그때 기억합시다. 빨리 환복. 빨리 환복해. 산타 걱정. 맛있는 만두를 먹지 못해서 노랭이는 옷을 갈아입을 기운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루돌프도 준비해야지. 루돌프 복장이 따로 없어. 그 뭐 뭐 아무 없나? 내 먹이라 대고. 아 서아가 좋아할까? 응. 한박 웃음을 지어줄까? 아 무조건 좋아할 것 같아. 서아가 착해. 맞아 진짜 착해. 삼촌들의 노고를 먼저 생각해 줄 것 같아. 오 지금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절에 있는 보살님 같은 느낌 살짝. 아 근데 여기서 수염 달고 하면 모자 입고 하면 된다. 야 종호 살면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어 어렸을 때 누가 해준 적도 없다. 서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느낍다요. 맞아 진짜 예비 아빠 체험 진짜 일주일 동안 제대로 하고 있다 지금. 아 진짜 옹골차게 특히 노래 같은 거 진짜 옹골차게 하고 있다. 머리 미쳤는데 처음에 서아가 좀 무서웠거든.
지금은 너무 귀엽다. 우리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원래 아이라는 존재가 무섭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 맞아. 결혼 자체에 대해서도 좀 대체로 부정적인 회의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제 촬영 중간중간에 쉬는 틈이 좀 있을 거 아니야. 어이 그럼 이제 그냥 뭐 말하지도 않는데 가서 잘 놀아주더라고. 아, 잘 봐준다. 서아가 리액션이 좋아. 그치, 그러니까 또 이게 놀아주는 맛이 있는 거야 또. 서아야 삼촌의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야. 그놈의 이름이 그만 좀 해라 이제. 아 훨씬 낫다. 검은색보다 훨씬 낫네. 같이 약간 갈색으로 맞춰봐야겠다. 서아가 좋아할 것 같다. 이게 하면은 귀여워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귀여워. 바지 갈아입고 오고. 우와. 오 그래서 해. 아프다 여기. 좀만 참아라. 입가 아프다. 근데 수염 없이 해봐 그냥. 크리스마스를 맞아 케빈의 집에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도 같이 왔네요. 오, 야 산타 갔다 이제.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백설공주를 깨우기로 합니다. 서아야, 우리 귀염둥이 서아. 생각보다 안 깨네. 서아야, 서아 잤어? 바닥에서 자는 서아를 푹신한 소파로 옮겨주는 강호이. 서아 졸려. 서아 졸려. 일단 여기 위에 있어. 거기서요, 서아. 서아 잤어? 서아 심기가 안 좋아요. 서아 우리 모자 한번 쓸까? 모자 한번 쓸까? 물 마실까? 이제 파티를 할 시간이지만 서아의 잠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아를 위해서 삼촌들이 파티를 준비했어. 응, 볼래? 서아 크리스마스 파티 할까요? 보고 싶어? 일단부터 하자. 아직 손님이 걸려만 주고. 강호이는 이 상황을 서둘러 산타와 루돌프에게 알리러 갑니다. 긴급 상황이야. 서아가 잔다. 아직 비몽 상황이고. 살짝 깨웠는데 나 지금까지 서아 그런 표정 본 적이 없다. 아 맞네. 거의 울기 직전까지 썼어. 서아 표정 거의 뭐 갱단 보스 같은 표정 씌우면서. 갱단 보스. 왜 산타처럼 왔는데 갑자기. 아빠 웃을 수가 없다. 이거 어쩝니까? 서아가 깰 때까지 이 모양새로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지금 약간 뭐 말 걸어도 막 계속 그냥 뭐. 게임 완전 게임은 해야겠다. 조금 기다려야겠다. 만두 식는데. 야, 에이 진짜. 서아 깼다 이제. 이제 좀 서아가 좀 깨서. 내가 가서 바람잡이 하고 올게. 오케이. 준비됐지? 갑시다. 놀라. 서아 안녕? 지금부터 엄청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왜? 미용. 크리스마스. 자 우리 서아 즐거운 시간 보낼 준비 됐어? 준비됐다. 자 박수. 박수. 드디어 시작된 파티. 놀이공원 뺨치는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어머 서아야 산타 할아버지다. 최고다. 이번 촛불 케이크도 함께 있지. 와 드리밍 오버 하이. 야 케이크다. 산타 할아버지 왔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뭘 받아야 돼요? 선물 받아야 되지. 선물. 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도 가져왔단다. 우와.
선물 뭘까요? 아,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꺼내볼까 우리? 이야, 기타. 기타다. 튕겨봐, 튕겨봐. 오. 우와. 이야. 산타 노래 불러볼까요? 오, 소리 좋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산타 할아버지의 멋진 선물을 받은 서아. 서아가 오늘을 꼭 추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오! 그리고 우리 서아를 찾아온 요정이에요. 요정입니다. 요정이에요. 요정입니다. 이야. 귀엽지? 예. 야, 봐. 크리스마스 축하한다고 요정이 찾아왔어요, 서아. 네. 서아를 위해서 난생 처음 분장도 해보고 웃음을 선물해주기 위해 서툰 연기도 마다하는 파뿌리. 귀도 움직인다. 귀엽다. 루돌프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 귀여워 해주세요. 아이 귀여워. 꿀도 있어요. 귀는 움직여요. 이야. 아, 축하해. 가해. 사생일. 서아 생일이야? 서아 생일. 생일 아니야? 예수, 아니 그 크리스마스인데 무슨. 서아야 이게 뭐야? 우와. 와 트리지. 우와. 나무다. 야. 이것도 서아 선물이에요. 우와. 맞아. 아, 크리스마스. 아, 서아야 그럼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인 파티를 한번 시작해볼까? 퍼레이드 쇼와 산타의 선물까지 받고 이제 서아와 함께 맛있는 케이크를 먹을 시간입니다. 원래 친근한 우리 노랭이 삼촌 한번 돌아가볼까요? 서아야 안녕. 산타 할아버지 이제 가요.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서. 안녕. 백호 인사해줘. 가자 루돌프. 출동. 서아 이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맘마? 네, 맘마 먹을 거예요. 맘마 맘마 먹을래요? 좋아요. 오늘 서아와 함께하는 파티 투나잇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서아가 알고 있던 파티와는 조금 다른 모습. 상다리가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너무 조촐해? 이거 조촐하네. 서아가 좀 조촐하다는데. 정우삼촌 왔다. 정우삼촌이다. 정우삼촌. 서아 맘마 먹을까 우리? 맘마 먹을래. 에? 자 서아 우리 초코 케이크 맘마 먹어보자. 초코 케이크. 아. 오 맛있어? 맛있어. 와. 다행히 초코 케이크가 서아의 입맛에 맞나 봅니다. 서아 행복해? 아. 추운 바람 뚫고 나가서 사면 보람 있다. 야. 서아 덕분에 삼촌들도 행복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삼촌들도 만두 먹어서 좋아. 서아 덕분이야. 만두. 서아도 만두 먹어요? 만두를 좋아한다는 서아의 말에 이번에는 만두를 주기로 합니다. 서아 눈이 동그래졌어. 오 약간 지금 음악의 매력에 빠졌다. 만두 보고 눈이 동그래졌어? 그럴 만두 하지. 와 만두다. 만두 들어간다. 서아야 만두야. 이야 맛있는 만두. 만두. 어이구. 생애 첫 만두. 생애 첫 만두야. 오. 진짜. 오. 생애 첫 만두 진열이가 줬어. 오. 어때요 맛? 맛있다. 와. 첫 만두를 진열이가 줬어. 서아야 그거 누가 줬어?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왔었어. 야 산타 할아버지 왔었대. 노랭이가 온 줄 몰랐던 산타 할아버지.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온 줄 몰랐던 노랭이. 피곤한 와중에도 좋아해주니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서야 네가 있어서 우린 너무 즐거웠단다. 삼촌 너무 네가 있어서 행복했단다. 삼촌 너무 행복했어. 서야 고마워. 서야 내가 누구야? 표정 안 좋아진다. 아 또 안 좋아졌잖아. 고마워 서야. 나는 강호이 삼촌. 강호이 삼촌. 정우 삼촌. 정우 삼촌. 진열이 삼촌. 진짜 진 진 삼촌 진 삼촌. 진짜. 아, 진짬뽕. 오케이. 세상 집에 아이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서아를 만나고 난 후 멤버들은 연말의 소중한 추억 한 움큼을 얻었습니다. 서아도 삼촌들과 보낸 날들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던 파티를 마치고 어느덧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너무 재밌었다. 서아야 잘 가. 서아 좋았어? 잘 갔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나자. 다음에 또 가. 서아 집 놀러와. 아 서아 집 놀러 갈게. 놀러 갈게. 내일 또 놀러 와요. 그래요. 또 놀러 갈게요. 서아 또 밥 잘 먹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같이 놀자고 또 가져왔대. 아, 또 놀러 와도 되냐고? 노래 다음에 같이 놀자 노래하고. 노래하고 놀자. 다음에 서아 집에 놀러 갈 삼촌 이름이 뭐야? 삼촌 이름이 뭐야? 삼촌 이름 뭐라고? 드디어 서아가 강호이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을까요? 안녕. 서아 삼촌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강호이 삼촌 안아줘. 고생 많이 했어. 뽀뽀도 한번 해주고. 뽀뽀도 한번 해주고. 뽀뽀도 해줄래? 우와. 우리 노랭이 삼촌도. 아 한번 안아. 정우 삼촌. 한번 안아주세요. 정우 삼촌 다음에 봐요. 방부석이 클로스 때문에. 야 더 기분이 안 좋아질 거 같아. 어 보내줘. 그래. 아빠 그래. 가자. 자 가자. 아빠 간다. 자 우리 또 놀러 갈게. 자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 에? 안녕. 만나서 반가워. 두 번 다시. 그래. 아 고맙습니다. 야 그래도 마지막에. 아 너무 사랑스럽다. 드라마틱하네요. 아니 서아 웃을 때마다 심쿵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천사다 천사. 노랭이가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린 노랭이가 달라졌어요. 비장해진 노랭이의 표정. 이대로 노랭이의 빅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얘 진짜 아이를 위해서 그 정화당했다 지금. 방에 비교방 싹 쓸어버립니까? 아 그거 좀. 여러분 육아는 행복한 겁니다.